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어젯밤에 안철수 후보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안 후보의 유세 차량 사고 사망자의 빈소조문이 이유였는데 아무래도 언론은 단일화에 관심을 좀 세우긴 했습니다. 일단 빈소까지 가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는데 설마 단일화 얘기를 했겠는가 이런 관측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언론은 혹시 모른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사실 저기서 단일화 얘기하기 쉽지 않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밝혔듯이 인간적인 얘기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선거를 치르는 어떤 애환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주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선거운동을 지금 며칠째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언론에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실로 보자면 단일화의 어떤 그 말미를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고 네. 말미를 2, 3일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장례식으로 인해서 말미가 좀 연기가 된 느낌이죠. 이번 주말까지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밑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고 갔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뭐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뭐 총리, 부총리 또는 당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그 뒷거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번 홍준표와 윤석열의 만남에서 그것 때문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공개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정치적인 명분,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명분 과연 줄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떠올려봐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 참신하게 국민의힘에서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뭘까? 이게 이제 뭐 가시화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도 또 놓치지 않고 바로 또 어젯밤에 네. 혼자서 그것도 갔습니다. 일단은 뭐 단일화를 막을 수 있으면 최선이고 만약에 못 막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 후보 쪽을 조금에서 이탈한 세력 그렇지만 윤석열로 가지 않은 이탈 세력, 이 부분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일단 호감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닐까.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견제의 의미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겠죠. 네, 국민의당의 단일화 논의는 이제 멈췄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 윤 후보는 굉장히 확고한 입장이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염두에 둔다. 협상에 의한 단일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요. 다 이긴 것처럼 오만하고 출석거리는 사람들이 이를 그릇되게 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이제 무조건 뭉치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 사람의 입장, 국민의힘 내부의 세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분위기인데 윤핵관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글쎄요. 윤핵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난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들어오면서 윤핵관은 제거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핵관이 더 설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선이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월 9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계속 내려깎는 이런 고사 작전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계속해서 단일화하는 숙명이다라는 이런 논리로 사설을 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궁극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이 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간 것은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일화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러 간 겁니다. 그 사진 한 장. 그 포옹 한 장이 갖는 의미를 사실은 극대화시키고 싶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촉이 빠른 사람이죠. 노련하죠. 이 노련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한 20여 분 뒤에 똑같이 다시 조문을 가서 이걸 약간 상쇄시켰는데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어떤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교감을 지금 주고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곧장 재개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딜레이시키는 것은 일정 정도 어떤 교감이 형성돼서 결론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도 해보는데 제가 관측하기로는 정치 교체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개헌입니다. 우리가 87년 체제를 이제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 교체, 새로운 정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이른테면 결선 투표제라든가 아니면 사념 중임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도 임기를 1년 앞당기든지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다시 역동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명분도 얻을 수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도 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을 보면 아 이게 또 걱정스러운 것은 안철수 후보가 또 국민의힘에 그냥 이용만 당하고 팽당하는 건 또 아닌가 하는 그런 일말의 걱정도 좀 됩니다. 네, 개헌을 고리라는 단일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박 교수님께 드릴 텐데 단일화하면 이제 시너지 난다, 오히려 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 이런 관측도 있는데 짧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단일화에는 득실이 다 있습니다. 단일화가 한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대세론에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지층의 결집 현상, 반대쪽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결집은 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논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겠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굳이 단일화에 목매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크다. 그래서 최근 뭐 MB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단일화에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독자 단일화 없는 독자 출마 이런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열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사는 길은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완주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재개하거나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박창환 교수 그리고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